안녕하세요. 꼬마별 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당근 한 개를 채 썰어 5mm 내외로 잘게 다져주세요. 아니면 대충 숭덩숭덩 잘라서 믹서기에 갈면 편해요. 레시피상으론 당근 100g이지만 저는 한 개를 다 넣었어요. 호두도 같은 방법으로 다져주세요. 보울에 설탕, 소금, 계란을 넣고 섞어주세요. 중탕을 할 건데요.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보울을 올리고 살짝 저은 뒤 냅둡니다. 그 사이에 다른 준비를 합니다. 보울에 채를 받치고 밀가루, 베이킹 파우더, 시나몬 파우더, 베이킹 소다를 넣고 한 번에 채치기를 합니다. 중탕하던 계란물을 저어보고 설탕이 거진 녹았다 싶으면 채친 가루들을 넣어줍니다.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. 다 섞었으면 당근과 호두를 넣고 섞어주세요.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. 반죽 정도는 이 정도. 여기서 잠깐 종이오일을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. 원형 틀보다 크게 잘라서 두 번 접어요.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어서 세모 모양으로 최대한 작게 접습니다. 틀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맞추고 틀 모양대로 접어요. 그리고 틀 끝부분을 접은 위치를 가위로 잘라줍니다. 다시 한번 내부 모양대로 접어주고요. 펼쳐서 모양에 맞게 꾹꾹 눌러주면 들뜨지 않고 틀에 딱 맞는 종이호일이 되었습니다. 호일이 없으면 포도씨유 두 스푼 발라주세요. 종이호일을 깐 틀에 반죽을 부어줍니다. 바닥에 쾅쾅 쳐서 공기를 빼줍니다. 인덕션 팬 요리 170도 50분간 뚜껑 닫고 구워줍니다. 다 구워졌어요. 젓가락으로 찔러 안 묻으면 완성. 겉에 종이호일을 떼어내고 식혀줍니다. 그동안 아이싱을 만들어요. 크림치즈 150g을 보울에 담고 나니 200g 통에서 요만큼 남았어요. 설탕보단 생크림을 먼저 넣고 설탕을 나눠서 담으며 믹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. 뭐 결과물은 다행히 제대로 나왔으니 넘어가 주세요. 핸드믹서로 열심히 믹스하다 보면 우유 같던 게 점점 꾸덕해지고 나중엔 뒤집어도 안 흘러요. 케이크가 차가워졌어요. 이제 아이싱을 올려주세요. 아이싱을 믹서로 5분 했는데 케이크가 안 식어서 냅뒀더니 살짝 흘러내리네요. 주걱으로 철퍽철퍽 발라봅니다. 흘러내린 아이싱을 담아 올려보니 나름 모양이 나네요. 모서리가 보일 정도로 올리면 살짝 흘러내려서 모양이 더 멋있어져요.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. 시나몬 가루를 모양 내서 뿌리면 좋지만 능력외라 다 덮어버립니다. 주걱으로 올린 옆면이 참 멋스럽죠? 드디어 완성! 잘라볼게요. 단게 싫으시면 아이싱을 올리는 대신 그냥 시나몬 가루만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. 크림이 두껍게 올라가 먹음직스러워요. 크림 덕에 달달한 케이크라 아메리카노나 우유와 잘 맞아요. 케이크를 덜 식히거나 아이싱을 제대로 안 만들면 이렇게 녹아내려요. 실패를 교훈 삼아 완성한 당근 케이크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